당시 남자는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있었고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로 보호관찰 중인 상습범이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던데 제가 더 그런 감사하다는 말에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너무 막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이러니까. 지난해 여름 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났던 칼부림 사건 기억하십니까? 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시각은 저녁 7시 16분. 갑자기 한 남성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도주하던 남성은 마주오던 사람들에게도 무자비한 흉기 난동을 벌였는데요. 사건 발생 14분 만에 4명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흉기를 든 범인을 뒤쫓으며 체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각수 씨. CCTV에서 범인을 향해 발차기를 하며 맨몸으로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몇 번을 봤습니다. 어떤 비명 소리가 나서 제가 이렇게 뒤를 바라보니까 그 남자 한 분은 그 당시 옆구리가 이제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뒷걸음 치면서 저쪽에 쓰러져 있었고 여성분이 이제 이미 얼굴을 이렇게 흉기로부터 이렇게 긁히고. 당시 이각수 씨는 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도망치는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범인을 피해 달아났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 뭐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 자체는 뭐 생각이 안 나고 단 이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 생각뿐이죠. 그 생각하고 이제 그 범인한테 다가서는 거죠. 자신의 위험 따윈 잊은 채 계속 범인을 추격했습니다. 움츠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제 차 찌르더라고요. 찌르서 내가 이제 쫓아가지고 이제 저를 찔러 그래서 제가 피해가지고 이제 발로 이제 가슴을 찼어요. 차니까 그 범인이 이제 뒤로 이제 요 저 앞에서 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날카로운 흉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웅들. 물론 이런 영웅들이 세상 어디에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광주의 대표적인 유흥가 중 하나인 구시청 사거리에서 커플로 보이는 남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이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심지어 발길질까지 합니다. 구시청 파이트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진 동영상인데요. 사람들은 떼지어 쫓아다니며 휴대전화로 촬영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싸움을 부추길 뿐 그 누구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인천의 한 대로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보란 듯이 성폭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피해자를 눕혀놓고 성폭력을 했습니다. 또 이 장소에 여러 명이 지켜보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 몇 명 정도가 있었어요? 한 7, 8명 정도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성폭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변에 서 있던 7, 8명의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을 뿐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피해 여성에게 끔찍하리만큼 길었던 시간입니다. 한 5분에서 10분가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사람들은 구경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조하는 피해자를... 이후 범인은 출동한 경찰을 피해 지하도로 달아났는데요. 이때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7, 8명의 행인들과 남자분들이 많았는데 강도니까 막아달라고 수의 소리를 쳤는데도 아무도 막는 사람이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100여 미터를 더 지나 맞은편 차도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면 끼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병폐의 연장선상에서 결국 책임감에 대한 분산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그리고는 뭐 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민간인들이 나서가지고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버리는 그런 편의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될 것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영웅들은 다릅니다. 위험한